많이 생각을 해봤지.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뭘 알아? 그러고서는 내가 무슨 한마디 한다고 뭐가 달라져.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. 돌이야, 돌. 근데 뭐 누가 그랬대?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대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대나 벽에다 대고라도 소리를 지르라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발표할 줄 알면은 일단은 내 목소리가 이 우주에 파장을 일으키는 거거든.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 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그 사람이 운 좋게, 운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, 운 좋게 우리 거를 듣게 됐으면 그거는 조금 더 직접적이지. 근데 그렇게 또안 들어도 내 긍정적인 사고가 내가 내 염원을 온전하게 담아서 하는 내 말은 그 말의 파장이 지구에 있는 좋은 에너지의 파장과 하모니를 이루고 그게 사람들을 울리게 돼 있어.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선가에 부딪히는 거야. 텔레파시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. 그래서 뭘 해도 해야 된다. 신음 소리라도 내야 되는 거야. 안 그러고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야. 정말 무서워. 그래서 저렇게 무지한 집단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고. 한마디라도 해야지, 나무래야지. 어른이 됐다는 게 뭔가, 적어도 내가 부끄럽게 살지는 않아서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을 보고 나무랄 줄 아는, 나무랄 그래도 목소리가 있고, 나무랄 이치가 닿는 말을 할줄 알고 이러는 게 어른이니까, 그래도 내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해봐.